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드럼과 날카로운 기타 소리, 울부짖는 듯한 보컬이 만들어내는 메탈 사운드. 어쩌면 다소 투박하고 촌스러운 메탈 장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여전히 뛰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중에 큰 볼륨으로 만나는 메탈 음악, 혹은 영화의 액션 씬에서 울려 퍼지는 메탈 음악을 만나면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요동치고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들 메탈 드라이브 페달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라이즌 디바이스의 프리시전 드라이브, 사이렌 페달스의 엘리고스 헤비메탈 디스토션, 아이바네즈의 슈퍼메탈 미니, 보그너의 우버쉘,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강력하고 뜨거운 메탈 드라이브 사운드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뭐 메탈 드라이브 특집이라고 저희가 디스토션 특집이라고 해서 이제 모아놓긴 했지만은 단순히 그냥 메탈 장르에만 국한되어 있는 페달들은 없었다. 근데 이 요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성향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는 이펙터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보그너라든지 여기 지금 호라이즌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메탈 장르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은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을 했을 때도 충분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할 텐데 은총씨께서 Set But True의 리프를 앞에 살짝 들려주셨는데 메탈리카의 블랙 앨범이 30주년이 돼서 이번에 뭐 전 세계 뮤지션들이 참여해서
이 리메이크 곡들로 이루어진 이 앨범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윤두현 밴드 YB 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메탈 밴드들이 생명이 길어요. 이 탑티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랫도록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장르들의 이제 유행이 돌고 돌긴 하지만 이 헤비메탈이라는 장르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좀 비주류였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듣는 순간 그 멋진 리프를 듣는 순간 뭔가 이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이 에너지가 분명히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런 에너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오늘 네 대의 이펙트를 은총 씨가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메탈 장르는 그 예전에는 뭐 그 당시 때 그 시대 때는 가장 최고로 유행하는 이제 멋진 사운드를 가진 음악이지만 이제는 이제 좀 클래식이 돼버린 듯한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뭐 시대적인 거 플러스 정서적인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메탈이 한 번도 유행을 한 적이 없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매니아층 음악으로 남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오늘 이 네 대의 이펙터 중에서 뭐 그때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 소리가 나는 거는 그쵸. 이 페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 네, 그 아까 치면서도 느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새드 버트루가 너무 듣고 싶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믹스 마스터링 된 거라서 볼륨이 훨씬 작고요. 그래서 차에서 듣고 가다가 이제 현대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나온 앨범을 듣다가 그 헤비메탈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터링이 작게 돼 있으니까 제가 볼륨을 7에서 8 정도 올려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와 기타 소리가 이렇게 멸치처럼 얇을까. 그러니까 정말 면도칼 같은 소리로 물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콘솔에서 익혀서 이제 날려버린 건지는 제가 뭐 제작 환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아무래도 날렸겠죠. 그죠? 근데 정말 기타 소리가 날카롭더라. 정말 면도칼처럼 날고 이렇게 정말 슬라이스를 칠 것처럼 얇더라. 그런 부분에서 가장 근접한 페달이고 그래서 그때 이거 제가 리뷰할 때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이 페달은 정말 아재들을 위한 페달이다. 그 시대를 추억하는 아재들이라면 그리고 그때 그 사운드를 내가 집에 잭슨 있고 ESP 있으면 이건 사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내가 집에 잭슨 있고 ESP 있으면 알바네즈까지 있으면 요건 사 두시면 내가 좋아했던 메탈리카, 메가데스 뭐 저기 엔스렉스 뭐 그리고 저기 세플툴라 아우 그 저 아 판테라까지 판테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뻔했죠. 그래서 그런 사운드는 최고다. 뭐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아 뭐 요즘 페달에 비해서 뭐 저음이 없니 뭐 너무 막 저기 가입밖에 없니 이러기에는 얘는 목적성이 뚜렷한 페달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세 페달은 좀 달랐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페달은 그냥 클래식 이제 이 알바네즈에서 만들어낸 그 클래식을 느낄 수 있게 있는 것 같고요. 그 회사의 그 고유의 사운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요 두 페달은 이제 형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메탈 페달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천후한 좋은 리드 톤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운드 같고 특히나 뭐 이건 뭐 보그너에서 만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사운드를 들으면서 보그너구나 확실히 그죠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보그너의 드라이브 톤이 단순하게 여러분 메탈이나 하드락만 커버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 실제로 마이클 란도가 보그너 앰프를 굉장히 오래 썼었는데 그 팝 앨범에서 이제 뭐 발라드에서 드라이브 백킹 같은 거 쫙 칠 때 그 이게 정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장르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국내 발라드 같은 경우는 오버드라이브 영역에서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세다고 안 좋아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뭐 90년대 때 발라드 같은 거 들어보면은 외국 앨범 들어보면은 디소션 그러니까 앰프게인 드라이브 사운드로 많이 가는데 그게 마이클 란드 녹음할 때 보면 보그너 세워놓고 TS808로 부스터를 밟아가면서 잡은 다음에 굉장히 헤비한 그렇죠 밀도감도 엄청나고 네, 엄청납니다 그걸로 빡 받고 그 사람들이 놀래요 처음에 근데 그걸 그 볼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빡빡하게 받아놓고 그쵸. 줄이는 거죠 볼륨을 그래서 저 멀리서 들리는데 굉장히 음악감이 높은 그 드라이브 질감이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마이클 란드 스튜디오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뒤에 보그너 앰프랑 이 페달보드에 TS808 밟았다 껐다 하면서 제임스 타일러 들고 그 무슨 뭐 이탈리아인지 저기 스페인인지 그 뭐 이제 뭐 예수가 두모소세 뭐 이러면서 뭐 그 발라드 녹음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보시면은 그 백킹 음압감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얘를 치는데 아 역시 보그너는 보그너다. 그러니까 보그너는 그냥 전천으로 좋은 리드 페달이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대의 이펙터를 만나봤는데 이 프리시전 이 호라이즌 디바이스의 프리시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도 약간 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메탈 밴드 아니면 젠트 신의 몸을 담고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그 노이즈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줄일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해답으로 제시가 됐던 페달이기 때문에 오늘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좀 손해를 봤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드라이브의 부스트로 사용을 하면서 노이즈 게이트를 사용을 해서 소음을 압도적으로 없앨 수 있는 또 멋있는 기능을 갖춘 이펙터 페달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 호라이즌 디바이스의 이 프리시전 드라이브 따로 리뷰한 편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족을 붙이자면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청 씨도 같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무게를 들 때 판테라의 워크를 들면 제가 평소에 이제 두아리파 같은 이제 팝송을 들면서 스쿼트를 할 때보다 5kg는 더 든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샌리스트가 운동할 때 듣는 샌리스트들이 있는데 무게를 칠 때 듣는 샌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좀 공감되는 게 그 저는 원래 주짓수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관장님이 예전에는 신나는 음악도 많이 틀고 하셨는데 이게 가면서 계속 차분한 음악을 틀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이 비트감 있는 음악이 나왔을 때 스파링이 격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들 부상에 뭐 안바 꺾는 것도 그쵸. 그냥 탁 꺾을 수 있는 걸 확 꺾고 아니면은 막 테이크다운 하는 것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빡 이러면 약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편안한 재즈 음악이 주짓수 체육관에 재즈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